드레스를 두불 가왔어요. 빨간 거하고 흰 거하고. 요강원에 실버타워 그래 가가지고 노인들한테 한 시간 놀아줍니다. 노래를 좋아합니다.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이거는 평생복이고 요거는 50대 샀는 거야. 어른들 눈을 아 이쁘다 요렇게 생각하게 위해서요. 팔공산에 옛날 역사에 장군들이 공부해놓은 곳 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살았다. 또 팔공산 그 제석굴암 앞산에 또 한번 가고 홍해공원도 한번 가고 한 4개월 됐어. 동아백화점 옷 뭐 남았는데 뭐 추적이 있고 이게 되길 필요 있나? 좋은 거 사가 입고 댕기지. 신식 옷 이런 거 옛날 거다 아니고 신식 사가 입고 아 평소에 이렇게 댕기 백미식당하고 그래가 저는 국수로 많이 먹지. 잔치국수, 콩국수 그래 많이 먹어. 다른 데는 모르고 여 중앙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 여 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좋아. 미도 다방을 47년 차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저는 평생을 한 번만 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는 옷. 처음에는 저희 집 어른들만 오셨었어요. 모시 둘만 입고 중둘만 서시고 그분들 맞추다 보니까 저도 한복을 계속 입었어요. 유도는 역사가 104년 1920년도에 생겼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분들이 오셨었어요. 명소를 알려서 제가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유다방에 오신 어른들은 인사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대구는 문화의 향토적인 곳. 저는 대구를 아름다운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빨간 무드 아가씨를 부른 남일의 가수입니다. 빨간 무드 아가씨 혼자서 가네. 아 이거는 몇 년 전 옷이에요. 아무렇게나 입었던 옷인데 한 7, 8년 전 옷이에요. 대구가 원래 멋쟁이들만 사는 곳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양복점들이 많았습니다. 대구가 데뷔할 당시에는 일부러 대구에서 양복을 맞춰 입고 올라갔습니다. 수제화 골목이죠. 수제화 거리가 명소죠. 대구에 자랐을 때는 수제화 가게들이 더문더문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대구에 오면 이 수제화 거리, 빨간 구두 거리를 다녀가는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쟁이 수제 한 자 한번 더 넣겠습니다. 수제화 두 자 더 넣겠습니다. 거리 아니 아니 이거 옷도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옷도 아니야. 저는 매일 이렇게 입고 그냥 자주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매일 이렇게 그냥 걸고 다니는 거. 서문시장에서 수목원이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대구 본가을 하면서 가는데 거기가 괜찮더라고요. 평소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깨끗해야 항상 나올 때는 신경을 쓰고 그래 나옵니다. 예. 대구가 맛집이 많지. 마산 설렁탕집이라든지 간음 초탕집이라든지 옛날에 대구 신들 시선 골목 아닙니까? 우리는 옛날 향수에 젖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여기 자주 나와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정신 먹고 합니다. 명품 곳이다. 저희들은 3대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버지 삼촌 내 아들까지 3대째 열에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10일에 맞는 수제화 축제인데 제가 초대 수제화 회장을 했습니다. 우리 수제화 골목에 있는 모든 장인분들이 빨간 옷을 입고 오늘 그 고객분들과 함께 하자는 뜻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365일 제가 만든 신발만 신고 다닙니다. 등산 갈 때도 이 신발 신고 다니고 해외여행 갈 때도 이 신발 신고 다니고 완전 막 우리 수제화에 미쳤다 할까 매니아입니다. 이 골목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이기에 근대화 골목 김강석길, 청라언덕, 또 서문시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패션 도시다.